이제 팬사인회 끝나고 갔는데 좀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맞아요. 이제 얼른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핑크벨들도 이제 저녁 못 드셨는데 얼른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일찍 주무시면 내일 월요일이 돌아올 겁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야? 아니야, 내일 연휴야. 아, 맞네. 아, 수요일까지 쉬시네요. 네, 여러분, 연휴인데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니까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약간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럼요. 이제 명절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언제 장가는 언제 가냐. 근데 저희만 해도 저희가 연습생 때만 해도 사실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면 언제 데뷔해? 맞아. 이렇게 그냥 제일 많이 들었던 네. 그 약간 아. 저희는 이제 좀 계속 들으면은 스트레스가 살짝 없지 않아 이제 좀 연습생 때 그게 진짜 심했죠. 네. 그런 건 확실히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 네. 그래서 이제 팅커벨들도 분명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이제 즐거운 기억만 남는 이제 소중한 연휴니까 꼭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일어나니까 생각나는데 연습생 요새 연습하고 계시는 연습생분들도 네. 언제 데뷔라는 말이 정말 정말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데뷔를 해도 언제 컴백하냐고 맞아요. 똑같이 물어보니까 아 맞습니다. 네. TV 언제 나와 이거 그냥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네. 마음 편하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 네 맞아요. 또 뭐 또 잘 돼가지고 또 많이 인사 못 드리고 그러면 왜 인사 잘 못 오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저는 언제 데뷔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백기 맞으면서 언제 컴백기로 아 맞아요. 언제 컴백기가 정말 와 장난 아니더라고. 저희도 네 시간이 되면 네 또 집을 다 이제 갔다 올 수 있다면 갔다 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희는 일본 투어, 미국 투어를 하면서 다음 앨범도 회의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잘 보내요.